주식회사 한진이 부산 신안국제터미널 P&IT 지분 40% 전량을 매각합니다. 916만 주의 매각 가격은 1,150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5.66%에 해당합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한진이 P&IT의 지분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692억 원의 자산 처분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P&IT는 2015년 기준 매출액 1,040억 원, 영업이익 166억 원을 거둔 부산 신항의 대표 터미널 운영사 중 하나입니다. 지난해 물동량 처리 실적은 한진해운 사태가 반영되면서 부산항 전체 터미널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한진의 이번 결정은 항만 중복 투자를 정리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신한금융투자 측은 한진의 이번 P&IT 지분 청산으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